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사실 지금 다른 컨텐츠를 원래 기획 중이었어요. 지금 원래 찍고 편집 중인 영상이 있는데 최근에 진짜 거의 한 이틀 전에 황당한? 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앵무새 커뮤니티에 전해져서 이제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좀 긴급적으로 현재 찍은 영상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급하게 입느라고 네, 지금 그냥 망토만 걸쳤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의 그 역병 사태 때문에 언론에 엄청 화제가 되고 진짜 거의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된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신천지라는 종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교 활동이라고 하죠. 이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전도해서 자기 대편으로 포섭하는 일 이런 거를 포교 활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제 우리 막 뭐 길 가다 보면 번화가나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뭐 막 인상이 좋으시다고 막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의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뭐 거의 그렇다고 하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 이틀 전에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를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도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좀 급하게 틀어봤습니다. 그 신천지 사람들이 포교를 하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해서 좀 의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신천지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 포교 활동을 하려는 그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초로 목격을 한 거는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톡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애완조의 몸무게 측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부생입니다. 혹시 간단한 설문조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와, 이거 전형적인 신천지의 그 포교 방식이죠. 설문조사를 하고 뭐 내가 누군지를 대충 소개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전형적인 신천지의 포교 방식 중 하나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준다. 그러니까 기프티콘을 주려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목적이 그거래요. 사람들의 연락처를 최대한 얻어내는 거. 신천지의 포교 방식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사실 의심을 바로 했습니다. 네, 마저 읽어볼게요. 몸무게 측정으로 설문조사를 할 게 있나요? 일단 방장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앵무새 몸무게 측정하는 게 쉽다면 쉬운데 또 그렇다고 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뭐 물론 전문가의 입장과 일반인의 입장이 더 다르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요즘은 또 앵무새 카페 가서 재도 되니까, 아니면 동물병원 가서 재도 되고 하니까. 네네, 반려조 특히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앵무새의 몸무게를 자주 측정해줌으로써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생각보다 앵무새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를 위한 반려조 용품을 개발 중입니다. 글쎄, 저울은 쿠팡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이 팔던데. 타이소만 가도 저울은 팔잖아. 결국은 저울로 재는 거는 어떻게 재든 간에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면 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 상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자,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분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계속 신천지 이쪽으로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그거를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을 계속 할 겁니다. 보세요. 고려대에서 그런 걸 개발 중이라고요? 현재 학부생끼리 개발 중입니다. 혹시 어떤 과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전자공학과입니다. 겐톡으로 설문 내용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 고려대는 수의학과나 이런 그런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이랑 관련된 과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전자공학과면 거의 뭐 전기, 기계 이런 쪽을 다루는 텐데 그런 데서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을 개발을 한다. 뭔가 좀 저는 연관성이 많이 없다고 느꼈어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전자공학과랑 용품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용품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방금 용품 개발 중이라 했잖아. 이상하죠? 아무튼 저는 이분들 어떤 분은 너무 이게 섣불리 또 동참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께 1대1 채팅 먼저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방장으로서 경계를 하는 이유는 신천지의 포교 행위가 앵무새판에서 날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리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시겠지만 내용상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겐톡으로 설문조사를 먼저 보여드린다고 한 거예요. 방장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판단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진짜로 설문 내용 보시면 방장님이나 구성원분들이 불편해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설문 내용이 불편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싶겠어? 당연히 아니지. 설문조사는 거의 간단한 문답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가짜 전문가들 하는 방식과 약간 비슷하네요.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홀리려고 하는 거. 야, 이게 사이비종이랑 레퍼토리가 비슷하다. 하여간 나쁜 놈들이구만. 그러니 개방된 공간에서 다 같이 알아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 설문조사면 여기서도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방장님께서 먼저 봐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굳이 비밀스러우실 필요가. 그러니까 왜 이걸 비밀스러울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했냐면 단순한 설문조사면 그냥 여기다가 물어보고 여기 어제 카톡이니까 여기다가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오히려 그러면은 기프티콘도 줄 필요 없고 차라리 편하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링크를 공개해도 될까요? 아, 여기서 바로 공개를 하면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회원님들이, 저 톡방 회원 사람들이 또 설문조사를 또 섣불리 하게 될까봐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방장으로서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니요, 저에게 미리 겐톡을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본 결과 네, 설문조사는 안 하는 걸로 라고 제가 말을 했고 그분은 그렇게 톡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의 제 톡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하는 사람들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그거랬어요. 타겟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연락처 수집이 되면 이제 연락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프터를 잡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야름말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말발을 돌리든 해서 네, 그렇게 신천지 쪽으로 끌고 가게끔 만드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또 주제가 뭐 앵무새 몸무게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아, 그거랑 관련해서 뭐 어디 카페나 이런 데로 잠깐 가서 한번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를 잡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일 확률이 전 많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또 이런 분들에게 또 속으시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유튜브 각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을 하면 좀 뭐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사이비나 이단 상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를 봤던 것 중에서 실제로 이단 전문 상담사분이 얘기를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저희 제 그 고정 댓글이랑 내용에다가 링크를 제가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제 이거 다시 보시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톡방은 제가 이렇게 구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설문조사 링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앵무새 커뮤니티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앵무새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한다는 댓글을 올렸어요.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커뮤니티 수장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신천지 이런 거에 감염되는 꼴, 또 연락처가 유출되는 거를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만약에 애프터를 잡으려는 시도를 한다 하면은 저는 거의 확신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연락처를 흘리지 않는 거. 지금 보니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거 뭐 기프티콘 준다고 했는데 뭐 설문에 참여해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증정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한 말 같지만 추첨을 통한다는 건 뭔 말이야? 설문조사했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야. 아메리카노 그거 한 잔 안 먹는다고 안 죽잖아요. 예, 그냥 그 기프티콘에 정신 팔지 마시고 네, 좀 자신의 연락처나 개인 신상 정보를 좀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해보면 무섭네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팩트폭력을 하는 대상들이 이제 감성충들, 뭐 가짜 전문가들인데 그런 가짜 전문가의 감성충들이 신천지까지 된다. 와, 그러면 이건 진짜 뭐 아주 괴물의 중합체. 감성충과 가짜 전문가만 해도 어이가 없고 웃길 판국에 신천지까지 간다. 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세팔아서 이제 이만희한테 돈 주나? 네, 신천지를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애완조를 또 팔아가지고
네, 그 돈으로 이만희 갖다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잖아. 와, 나 그저께는 못 살겠어. 말이 돼, 씨. 신천지로 의심된 사람이 앵무새 커뮤니티에 또 유입이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개인 신상 정보 조심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이 얘기 하려고 긴급적으로 튼 거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